물리치료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안 하면 안 된다. 힘들고 귀찮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요새 들어서 잘 받고선 있어요. 아니 크긴 많이 컸어요. 공덩이가 막 커지지 마. 아 얘가 더 커. 신발도 맞추고 교통비도 하고 정말 정말 고맙죠. 너무너무 고맙죠. 진짜로 말로 다 할 수 없죠. 내가 진짜 그 은혜를 진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. 어렸을 적에는 다리 다 낫게 해주고 친구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랑 여행 가고 있죠. 지 밥벌이나 할 수 있을 능력 되면은 그땐 죽음은 원이 없잖아요. 근데 지금 죽으면은 저거 찬밥 신세대잖아. 그래서 85까지만 살았으면